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아, 요즘 신발이 너무 안 나와, 너무 안 나와, 진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나와서 오늘은 또 엄청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근 발매되는 농구화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지. 이거 혹시라도 모르면 나 혼자 바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번 주는 간만에 코비코비, 코비데이인데 일단 코비 조금 뒤하고 발매 기다리는 핫한 녀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쇼츠와 릴스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올라간 컬러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던 녀석은 바로 부커원 블랙과 골드가 섞여있는 어마무시한 컬러였습니다. 부커원이 미라지 컬러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 두 번째 컬러부터 뭔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지. 어쨌든 그런데 계속 공개되는 컬러들이 너무 이쁘고 스타일이 너무 이쁘고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컬러가 4월 6일에 원래 발매가 됐습니다. 우리만 발매가 또 안 됐지. 그래서 외국엔 발매가 돼서 뭐 다양한 사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후에 국내 발매가 예정이 되면 컬러가 마음에 드셨다면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농구화론 AE1입니다. 아이다스의 어떤 희망이야. 신발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최근 아이다스 농구화를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뭐 성능보다 주인공이 지금 너무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하이라이트를 막 꽂아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컬러 나올 때마다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핑크 컬러가 발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이번 달 안에 발매가 될 예정이니까 난 이거 나도 꼭 살려고 내가 지금 눈을 이렇게 부르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핑크 컬러 블라썸 아니야 또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기다리셨다가 저희 일스라던가 쇼츠를 보시고 빠르게 대기 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바로 이번 주 계속 얘기하는 코비의 어떤 하이라이트죠. 다양한 모델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4 그리고 뭐 6 그리고 8 이렇게 공개가 됐었죠. 4 같은 경우는 필리 컬러가 공개가 되면서 작년에 공개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슈를 했었고 3월에 광란에서 또 선수들에게 지급이 되면서 한 번 더 인스타에 핫하게 노출이 됐는데 이 녀석이 4월 13일 발매, 이번 주 토요일날 발매를 기다리고 있고 국내에도 발매가 됩니다. 나이키 공홈에 떴어요. 발매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드로우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비 6, 이탈리아 카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코비 6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최근에 다양한 코비들이 올라갔을 때 반응을 보면 이 녀석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농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이 컬러에 대해서 나를 물어보면서 신발이 너무 이쁘더라, 너 릴스 봤는데 이거 언제 출시되니라고 물어볼 정도로 많은 분들은 이 군바디 컬러, 카모 컬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농구인들도 질문을 했었는데 4월 13일에 같이 발매가 됩니다. 필리랑 이것도 다행히 국내에 발매가 된다고 공홈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필리 컬러와 카모 컬러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드로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까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릴스에 공개드렸던 코비 8 프로트로의 베니스 비치 컬러를 공개했습니다. 이때도 또 많은 분들이 우와 대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난해부터 발매가 된다고 공개를 했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도 4월 13일에 글로벌은 발매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발매가 된다고 나오지 않는 걸 봤을 때 아마 소율 공홈에는 발매가 안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발매가 되니까 또 기습적으로 또 국내 발매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컬러를 또 눈여겨보셨다면 국내에 나온 소식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제 인사도 좀 보셨다가 이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하면서 또 한번 얼굴도 비쳤고요. 저희가 이 컨텐츠 말고도 농구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패스 그지같이 줄 때, 좀 게스트로 만나기 싫은 유형들 보시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최근에는 저희가 트래블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많아서 최근에 유행하는 스텝들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컨텐츠들 함께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서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거나 이런 컨텐츠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만들면서 재밌게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또 맛석에 드디어 농구 외적으로도 또 입을 수 있는 데일리로도 멋있게 입고 물론 농구도 가능해. 이런 카고 팬츠까지 나왔습니다. 우분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스판기라던가 방수, 얇기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아마 주구장창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 스트링도 달려있어서 요즘 얘기하는 와이드와 볼륨 팬츠로도 간지나게 입을 수 있다 이거지. 기가 막혀. 이런 거 다양한 것들 나왔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에 꼭 들어와셔가지고 내 손에 코비가 있겠어. 나도 들어오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손에 코비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